우리 자신이 게놈입니다. 우리를 잃고 조작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뭐 자율주행차를 갖고 비행기를 뭐 만들 수 있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본질을 터치하는 거죠.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치매도 치료할 수 있고, 수천 년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게놈이 시작되는 거죠. 게놈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한 20년 전에 한 사람의 게놈을 해독하는데 13년이 걸렸고 대충 한 4조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1,000 정도. 그 당시에는 1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한두 시간에 되는 거죠.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 20년 전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몇백 명 단위로 게놈이 해독이 돼 있죠. 20년 만에 몇백만 배가 늘은 거죠. 2008년, 9년부터 본격적으로 게놈들이 해독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조기 진단한다든지, 치매를 조기 진단한다든지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만 뽑아가지고 보면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를 몇 년 전에 예측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스케일업된 산업은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저는 유니스티의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는 박종하고요. 벤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게놈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게 됐고, 세계 최초로도 호랑이 게놈도 우리나라가 표준이거든요. 고래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 게놈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의 총합입니다. 세포나 사람이나 개나 소나 동물의 가장 본질적인 분자가 뭐냐 하면 DNA입니다. 이 DNA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 생로병사, 그걸 결정짓는 정보 등등입니다. 그 DNA가 길게 연결이 돼서 30억상 염기서열 하나의 덩어리로 묘사되면 그걸 게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키가 클 수 있는지 작은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그런 기술로도 쓰이고요. 뭐 반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로도 쓸 수 있습니다. DNA 조그만 덩어리가 우리가 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고요. 정보 처리에 관계되는 다양한 기능도 하고, 생명체를 만들기도 하고, 생명체를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을 여러분들이 치료하려면 요즘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 암 타입이 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는 약들, 모든 약들은 미래에 몇십 년 지나면 맞춤형이 돼가지고 자기 유전자 정보, 게놈 정보에 맞냐 안 맞냐를 다 표기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아스피린을 먹더라도 게놈 타입이 일종의 그런 타입에 맞냐 안 맞냐를 이제 검사를 해서 맞춤형이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맞춤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분자육종이라고 해서 식물을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토마토를 큰 걸 만든다든지 뭐 게놈의 서열을 바꾸거나 편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환경 문제. 예를 들면 중국에 미세먼지가 날아오는데 그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공기를 해독을 하는 겁니다. 공기 안에 있는 게놈을 해독을 합니다. 공기 안에 어떤 게놈이 있냐면 이 방 안에도 지금 엄청난 게놈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바이러스 게놈들, 박테리아 게놈들, 곰팡이 게놈들. 그럼 이거를 다 우리 해독을 해버리면 환경 문제, 기후 문제도 알 수 있고요.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막 80% 왔다는 옛날에 보고 중에 하나가 그걸 했던 게 이제 실제로 안에 박테리아를 해독을 해버렸습니다. 쭉 하니까 중국에 있는 미생물인 겁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발명한 모든 기술이나 산업, 모든 걸 더 뛰어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게놈 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동물처럼 자랐습니다. 마음대로 잤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난 자유를 줬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주로 놀았고요. 숙제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맨날 이제 선생님들한테 맞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아주 조그만 때부터 느낀 거는 저를 존경해 주는 걸 느꼈어요. 내가 하는 뭐든 게 가이드를 안 준다든지 뭐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거를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아주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심부름도 함부로 안 시켰다고 그럴 때 아주 어릴 때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심부름 시킬 때 벌써 얼굴이 드러납니다. 네 시간이 네가 놀고 있는데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심부름 시키는데 허락을 받는 거죠 저한테 엄마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게 이제 된 거죠.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평생 시험 공부를 하거나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성적이 낮게 나오면 부끄럽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가 되고 일종의 체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보면 맨날 등수를 매기니까 경쟁자들이고 엄청난 해이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길쌤을 했습니다. 절대로 친구들인지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만 생각하거나 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의 비교 대상이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공부를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니까 자유가 더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된 거예요. 저는 동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을 연구하고 보호하고 이런 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학과 수의학과를 가기로 결심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문인가 뉴스인가 인간 게놈 사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앞에서 생각했던 게 인간 개념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노화를 극복할 수 있겠다. 노화를 극복하면 뭐 몇백 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동물 연구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화를 연구하기를 했고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수의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뭐 똑같은 거였죠. 또 뭐 성적 받아서 점수에 계속 연연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맞았죠. 저는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른인데 뭐 부모하고 그걸 뭐 상의할 수도 있지만 뭐 제 인생인데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자퇴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내려가겠다고 전화를 했죠. 자퇴했고 이제 짐 싸서 뭐 내려가겠다 하니까 딱 한마디 응 그래 내려온나 외국으로 가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제 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존경이나 신뢰 기반이기보다는 어떤 그냥 처세, 위계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팀워크 잘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이언스는 협력이거든요. 무조건 협력해야 됩니다. 융합해야 돼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누가 좀 뭘 한다 그러면 테를 안 내려고 그럽니다. 혹시 잘못 테를 내면 방해받을까 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밀실정지를 하는 거죠. 투명하게 뭘 하려면 태클을 그니까 방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끼리끼리 모여서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려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 습관이 생긴 거죠.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의회 민주주의를 그래갖고 모든 게 토론인데 굉장히 해피하게 자기 자신을 의견을 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면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죠.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꼈던 거죠. 제가 이제 복도에 나가면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저 먼저서 오면 벌써 학생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나면서 인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벌써 이제 보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 이제 다 같이 타도 스트레스가 보이고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워낙 저 높은 데 있고 뭐 건의가 있고 뭐 좀 뭔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뭐 하여튼 불편하고 이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건의가 있고 위계가 높다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삽니다. 저 사람들은 벌써 이제 뭔가 갑질도 할 거고 뭐 위계도 있고 챙기고 건의주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서리견들이 무의식적으로 깔립니다. 왜 불편하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입 연구원들이나 학생들도 보면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눈치 보고 앉아서 소통을 안 합니다. 소통이 안 된 거죠, 일단. 불편한 거죠, 자기들이.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냥 이 위기나 이런 게 있는 교수 뭐 어쩌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왕따를 시킵니다.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왕따를 시키죠. 이제 이게 외롭게 되는 거죠. 이제 소통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단절되는 거죠. 교수들끼리, 박사급끼리, 학생끼리. 그럼 당연히 이제 재미도 없고 이제 효율도 떨어지죠. 제 인생을 데려다 보면 서울대 자퇴해서 영국 간 게 제일 좋은 선택의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 자기가 독립적으로 내린 게. 자기가 독립적으로 한 선택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완벽하게 100%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크리티컬 씽킹이에요. 비판적인 사고, 그런 사고가 있어야지 이제 독립적인 디시즌이 나오거든요. 좋은 선택은 항상 자기가 100% 책임지고 자기가 100% 결정한 선택. 그게 어떤 선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택이다. 후회되는 선택들은 상황에 타협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는 진짜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데 옆에 사람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자의반 타협반에 이제 끌려서 한 결정이죠. 그런 결정들이 다 안 좋고 물론 그거를 이제 자문을 받아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는 좋지만 이제 그게 실제 자기 결정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거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끊임없는 신뢰의 배반, 거짓말, 그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사람 얼굴을 보고 가장 많이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얼굴 보고 조금만 얘기하면 사실은 다 압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된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신뢰, 정직함, 존경에 기반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유치원에 가면 너는 선생님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의 본래 의사라든가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가서 맞춰라는 거죠. 면접할 때 같은 이런 식으로 답해야 되는 거죠. 설사 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인 거죠. 문제는 거짓말이 어떤 효율이 생기냐, 생산성이 있냐는 거죠. 근데 주로 거짓이 들어가거나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거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적인 트로마인 겁니다. 그 역사적인 트로마를 치유를 못했고요. 치유를 못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편하지가 않고 포용력이 빨리빨리 하고 급해야 되고 뭐든지 막 세야 되고 막 과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핀잔되는 거죠. 제발 남들이 계속 협박하고 급주고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특히 학생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누구보다 못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수많은 협박이 시달리고 죽을 때까지 쫓기는 거. 저는 괜찮다. 그거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못 들어가도 괜찮고요. 대학 수능 떨어져도 괜찮고 재수해도 괜찮고요. 괜찮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리스펙트 해주겠다. 당신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포용을 해줘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고 멋지고 재미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기술적인, 뭐 유전적인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적인.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크리티컬하게 비판하는 건 좋은데, 한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요.